그 광고 멘트만 보고 그 병원을 선택했고 상담을 했을 때도 원장이 사실이다. 수술실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원장이 말했던 거 완전 거짓말한 거예요.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장은 뼈마설기하고 또 지혈도 안 되고 있었던 거라. 지혈도 안 되는 아이를 간호조무사한테 처리하라고 맡기고 다른 방 수술하러 가버린 거예요. 그 동시 수술을 한 거지. 우리 아이 동의도 받지 않고. 성형외과 광고 문구. 그건 난 저승사자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그거 보고 가서 죽으니까 저승사자죠. 안 그렇습니까? 맞는 말씀인데 진짜 무서운 얘기네. 진짜. 예. 그죠? 그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. 예. 못 견딜 것 같아. 용서가 안 될 것 같아.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. 관련된 의사 전부, 간호조무사 전부, 수사 있는 검사, 본인이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남의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고 난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밥 먹고 합시다.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. 밥 먹고 합시다.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. 밥 먹고 합시다. 제가 뭐 별 힘은 안 드려도 우리가 싸울 때 밥 먹고 힘내서 하잖아요. 사전에 제가 여쭤봐가지고 했던 거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예. 편하게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. 예. 힘들었었죠. 두드리고 두드려도 대답 없는 사람들 내가 들어줄게요. 밥 먹고 합시다. 미역국 있고 우리 후라이드 있고 엄마 생일날 자고 나오려고 하니까 막 우리 데이가 못 나오게 하더라고. 엄마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. 나오면 안 된대. 그래서 왜 나오지 말았냐고 이제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미역국을 끓였대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엄마 이 미역국 꼭 먹어 하면서 해갖고 그래가 지가 미역국 끓여 가면 좋았어요. 생일날. 그래서 이 미역국이 굉장히 좀 사연이 있고 나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아픔이죠. 아픔이 기억이죠.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것만 기억 엄마 못 잊게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기억으로 기억을 해서 아픔으로 남게 하는구나 싶은 게 많이 힘들죠. 그 둘째라 놓으니까 굉장히 애교도 많았고 굉장히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. 잘하고 한 달에 한 번꼴은 꼭 영화를 봤고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. 그 생일이라고 일어나서 그 엄마들은 생일 안 챙겨 먹고 그냥 넘어가잖아요. 그럼 이제 가족들이 챙겨주면은 하고 이래 하는데 생일국을 미역국을 미역국을 어떻게 끓였는지 어떻게 찾아가지고 미역국을 끓여가 엄마 오늘 생일이 축하한다며 생일이라면서 미역국을 끓여줘. 내가 아들이 대이가 끓여주는 미역 처음 먹어봤어요. 그래서 이 미역국은 내가 굉장히 그러게요. 사연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후라이 같은 경우도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라이를 하면은 그냥 노른자 다 터져가지고 그냥 이리 섞어갖고 그냥 이리 떠먹는 스타일인데 얘는 꼭 노른자를 터주지 말아요. 살리래. 살려서 먹거든요. 그래서 요즘 저도 이 노른자 안 터져요.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막 터져서 막 서서 먹다가 지금은 노른자 터주지 않고 그냥 지금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먹고 바나나 우유는 항상 있잖아. 1년 365일.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낙골당을 가거든요. 낙골당 가는데 갈 때마다 이 바나나 우유는 꼭 사가지고 아. 응. 꼭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가서 지어 먹고 바나나 우유
굉장히 애교도 많았나 봐요. 애교로 진짜 그 네, 애교 굉장히 많았어요.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 소리 하지 않고 마미 이래요. 마미? 진짜? 그냥 마미 가는 것도 아니고 마미 이래 굉장히 막 철없이 애교 부리면서 마미? 마미?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 마미? 하고 지금 대기가 하늘에서 엄마가 이제 지 소송 때문에 고통받잖아. 너무 제가 엄마를 안쓰러울 것 같아. 엄마 힘든 걸 굉장히 마음 아파했거든, 걔가요. 휴지를 좀 준비해 주시죠. 엄마 힘든 걸 걔가 엄마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엄마 힘드는 걸 애가 굉장히 못 견뎌 했는데 밥 먹고 합시다. 그 버킷리스트에 그 내 이름 쓱 세상에 흔적 남기기 하는 게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너 이름 절대 헛된 죽음 안 되고 이름 쓱자 흔적 남들한테 아 근대입법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했다. 아 근대입법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았다. 이렇게 사람들이 근대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게끔 뭔가 내가 헛된 일을 만들게 내가 하겠다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. 그러게요. 네. 이 싸운다는 그 기분, 그러니까 그죠?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과 그리고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싸움인데. 기분하고 어떻게 이제 그걸 이겨내고 계신지 그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저는. 그러니까 저로서 상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. 왜냐면은 그렇게 얽히고 설킬 만큼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. 많이 힘들죠. 힘들기는 힘들지만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내가 힘든다고 지쳐버리면은 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다. 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다. 이래 생각하니까 지칠 수가 없고 솔직히 저는 지금 서울을 잘 안 떠나요. 그리고 절대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고 만에 하나 내가 위험한 데 갔거나 해서 다치거나 하면은 이 소송을 못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호를 하고 내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된다. 이 소송을 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지방에 서울이고 뭐 여행 가라 그래도 여행도 안 가야죠. 가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길까. 꼭 진실을 밝혀서 내 아이 죽음이 두 번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둘째는 두 번 다시 내 아이와 같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 두 가지거든요. 그 두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.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송에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. 그 목적이 있잖아요.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소송하면서 막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막 괴롭고 미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는 거죠. 밥은 제때 드세요? 진짜? 신랑이 있으니까. 내가 신랑한테 고맙게 생각해요. 내가 신랑이 여기 혼자 있으면 진짜 내가 엎어졌을 거예요. 때마다 밥 먹자 하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먹는 거야. 그걸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거예요. 제가. 그래서 제가 밥을 딱 먹고 나면 신랑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지. 아이고 영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농담으로 영감이라 하거든. 아이고 영감한테 참 고맙다. 영감 안 했으면 오늘 내 만약에 막 탄원서를 쓰거나 막 이렇게 쓰다가 내가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어디라도 데리고 가서 사주거든 밥을. 외식을 시켜주고 해요. 사실은 저는 어떤 그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이게 세상에 좀 알려져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취재를 응하잖아요. 응하면은 질문이 꼭 이제 스토리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. 어떤 아들이었나라든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취재할 때마다 이제 막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이 떠오르면 너무 힘들. 그게 진짜 힘들거든. 굉장히 힘드는데 힘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. 그 수술실 CCTV도
많이 떠들었잖아. 지금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CCTV부터 먼저 찾는다거든요.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고 나면 CCTV부터 먼저 찾는데 수사기관에서도 CCTV부터 먼저 찾는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의사 인권이 침해된다고. 그죠? 그 얘기 들을 수도 없죠. 막상 보니까 수술실 안에서 환자 인권이 지켜줬으면 사고 안 나요.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사고 안 나. 사고 날 일이 없어요. 과다출혈 사고는 무조건 우리 아이처럼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. 과다출혈은 어느 정도 의사들이 환자한테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사고 날 일 나는 거의 없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사고 나는 데는 그 이면에 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. 내가 경험을 봤어. 이게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CCTV를 있어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법제화가 돼버리면은 안 줄 수가 없잖아. 그죠? 그럼 수사하기가 진실 밝히기가 좋고. 그러니까 있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. 의사들이 또 있으면은 좀 조금 조심한다고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확률은 사고의 율은 좀 안 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아니, 어머님도 그 노후 대책이라는 걸 그래 세우시고 그 하셨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원래는 뭐였어요? 대일군하고 이제 첫째 아드님하고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강의하려고 대학 가가지고 그 인문학 강의하려고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논문 쓰고 할 때 논문 쓰고 강의하려고 강의 교재 만들고 갈 때 사고 났다는 거야. 다 포기돼 다 스톱됐지. 그 내 삶은 이제 완전 없어진 거지 사고로 인해.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면 이제 힘들겠지. 지금 소송한다고 내가 막 그 분노가 아이 사망에 대한 분노보다는 2차 3차 가해 당하는 분노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겨 이걸 빨리 바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내 소송 다 끝나고 나면은 엄청 힘들 것 같아. 그 영상하고 그 의무교육지를 내가 수십 번 정독을 했잖아요.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. 근데 또 그때 내면 또 그때 삶이 또 있겠죠.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단 해결은 해야 그래서, 되지만 예, 그래서 그죠? 내가 이제 그거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이기 위해서 책을 한번 써볼까. 좋은 방법. 내가 민사소송, 형사소송 경험했던 거 있잖아, 그죠? 그럼 뭐 책을 쓰면은 그 책에 또 사람들이 또 팁을 많이 얻잖아요. 의료사고가 나면은 의사들 입에서 첫 마디가 법대로 하세요 이러거든요. 법대로 하세요 하니까 의료사고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법부에서 정말 냉정하게 법대로 처벌을 해주시면은 이제 의사들 입에서도 법대로 하라 소리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소송도 적어지지 않겠나. 분쟁이 어려 분쟁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은 법으로 가면은 무조건 자기들 손을 들어주고 하니까 자꾸 의료 분쟁이 자꾸 생기고 생기면서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.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에서 정말 제대로 엄격하게 좀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유,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게. 아이고 예. 아무튼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니 진짜 오늘 음식을 또 애 생각나게 지가 좋아하던 거 이런 거 주니까 너무 또 좀 오늘 좀 새로운 거 같아요.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.
먹고 합시다. 밥 먹고 합시다.